전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버를 타고 있는 컨텐츠를요.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하나 갑니다. 보고 있나요, 문정혁 씨?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년 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과 취향을 담은 영상일 뿐 아무런 의도는 없습니다. 동방신기 주문, H.O.T, We Are The Future, 빅뱅 뱅뱅뱅, 보아의 넘버원과 마이네임, 샤이니 셜록 등등 여러분들이 존버를 타고 계시는 수많은 컨텐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당장 꽂히고 듣고 싶은 음악 기준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유가 너무나 당연한 게 스크립트를 쓰는 동안 한 가지 노래만을 제가 계속 듣고 영상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가 안 좋은 오면 하다가 지쳐가지고 영상이 재미없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하여 제가 그날그날 듣고 싶은 노래들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컨텐츠 선정이 제멋대로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편집을 하다 느꼈습니다. 신화의 브랜뉴를 하고 싶다.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신화. 오늘은 신화의 브랜뉴입니다. 말이지 너무 이 곡을 하고 싶어가지고 몸이 근질근질근질 했었어요. 정말 너무나 좋아했던 곡이고 지금도 대한민국 역대 퍼포먼스를 3곡 뽑으라고 하면 아마 그 중에 한 곡에 꼭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상식에서나 할 만한 포맷으로 음방을 돌려버리는 신화의 클래스가 정말 놀랍죠. 곡의 느낌이 비욘세의 Crazy in Love에서 약간 레퍼런스를 했는지 모티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웅장한 사운드와 등장하는 신화가 굉장히 멋진 곡이죠. 하나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의 독주. 14년도에 발매된 곡들이 참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조피디 친구요. 그리고 피성의 불치병. 김유나의 야상곡. 바람이 부는 것은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에픽하이 평화의 날 등등. 하지만 이 곡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댄스곡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설명드린 곡들이 여러가지 임팩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SG 워너비 타임리스 정도는 개센 임팩트였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브랜뉴의 비빌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브랜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신화가 국내 탑을 찍은 이후의 행보라서 그런지 그리 많은 기대를 안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신화는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해내죠. 실은 저 시절에 제가 TV를 많이 안 봐가지고 다른 분들 말로는 뭐 TV만 틀면 신화가 나왔다더라 뭐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제가 못 봐가지고 잘 안 느껴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죽이나 그랬으면 이런 얘기가 있었겠어요. 뭐 TV만 틀면 신화가 나왔다 이런 말들이. 두 번째, 겹치는 게 없는 컨셉. 아이돌 음악이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결을 이렇게 한번 타면요 성공 때문에 재탕 삼탕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관례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신화는 정말 특이하게도요 신화 스타일이 따로 있진 않아요. 해결사, 티오피, 온리원, 헤이커몬, 그리고 퍼펙트맨. 그리고 신화의 너의 결혼식까지. SM에 있을 때 역시도 딱히 어느 것 하나 그러니까 컨셉 겹치는 거 없이 다양한 컨셉을 시도를 했고 소화하면서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컨셉이 딱히 없다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재밌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단점이 되려면 그냥 이것저것 발만 담그고 말고 그래야 되는데 신화는 이 팀은 시도를 하는 컨셉마다 되게 완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력도 일취월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요 근래에 내는 앨범들마저도 예, 독창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으뜸은 복잉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번째 뮤직비디오. 해당 곡의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엠넷 이런 곳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뮤비에서도 곡의 역동적인 느낌을 여기저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 사용된 카메라가 굉장히 장비가 엄청 최초였던 걸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뮤비에서도 그냥 카메라를 그대로 노출을 시켜버리는 그런 과감함이 나오죠. 비싼 거다 이거지. 뮤비는 아무 내용은 없어요. 뭐 실은 뮤비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기는 해. 이제 카메라 뭐 어떤 장비 면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브랜뉴가 퍼포먼스적으로 얼마나 갈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약간 그런 걸 여실히 보여주는 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만 트래킹돼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효과는 이정의 다신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때도 볼 수 있었는데 이 효과는 여기에서는 유독 더 별나 역동적이고 되게 예, 익사이팅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옛날 버전, 요즘 버전. 해체 없이 꾸준히 활동을 하니까 이런 비교가 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신화는 지금도 종종 해당 곡으로 콘서트나 뭐 음악방송 등을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버전은 중국에서 한 공연이에요. 방송으로는 안 나갔다는 것 같은데 다른 버전들도 많은데 굳이 이 버전은 뭐랄까? 그런 거 있죠. 한국에서 응원 하나 없이, 그러니까 한국 팬들의 응원도 딱히 없는데 중국에서 되게 허허벌판의 그런 어떤 그 큰 대륙 땅에서 신화만 요거를 딱 한 그 느낌이 되게 뭔가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담백한 느낌이 나서 저는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뭐랄까, 응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예, 덤덤하지만 클래스를 보여주는 담백한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댄서들의 차이예요. 지금 현재 하시는 댄서분들을 비하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함은 아니고요. 이건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다시 보기 편으로 준비한 영상은 현역대 영상이에요. 이제 해당 여자 댄스팀이 그때 당시 스위치라는 팀에서 맡아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남자는 스탠바이였을라나? 예, 모르겠는데 아마 원체 뭐 스탠바이랑 많이 하셨으니까 신화가. 해당 영상에서 댓글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내용이 여자 댄서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브랜뉴 하면 여자 댄서분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인데 근래에 이제 여자 댄서분들은 그에 비해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 그 가운데서 머리 쫙 묶으신 언니 있죠. 그 언니의 임팩트가 정말 무지막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뉴의 지분 40%가량을 제가 봤을 때는 여자 댄서분들이 에너지로 가져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버전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때 언니들이 더 에너제틱했다라는 건 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앳된 멤버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이라서 다른 일반인보다는 나이가 덜 든 거는 맞아요. 확실히 그건 맞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얼굴에 나이가 든 건 맞겠죠. 하지만 더 남자다워졌고 멋있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지만. 세 번째 포인트는 신혜성의 바뀐 창법이에요. 저 당시에는 좀 더 지르고 시원시원하고 패기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다면 근래에는 음정이 좀 더 정확해졌고 좀 더 단단한 소리가 나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그죠. 저선의 벌레 주고 그거 할 때 그게 라이브로 이제 안 된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한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있는 파트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네가 나를 맡을 수 있게 네 번째는 김동완의 늘어버린 보컬입니다. 김동완은 고음보다는 힘이 좋아가지고 음을 끌고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보다 실력이 더 늘어가지고 음정도 더 정확해지고 끌고 나가는 힘도 더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발성도 더 좋아졌는지 소리가 확실히 더 크기도 하고요. 나를 밀어내지 못하는 걸
다섯 번째는 에릭의 농염함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저 시절은 모르겠는데 왠지 에릭이 꾸미는 걸 되게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예. 네. 근데 근래 영상에서는 확실히 더 농염해지고 간지가 질질 새요. 네. 그리고 다르지 않은 점은 WJ 이거를 꼭 해주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모르게 왠지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 좀 웃기긴 한데 매번 해주시더라고요.